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실적이 LG 상사는요 별로 좋지가 않아요. 아직 실적이 좋아지는 모습이 아직 보이질 않아요. 네. 무슨 뭐 중국의 석탄 광산 뭐 이런 데 해가지고 앞으로 좋아질 거다라고 하는데 석탄 네. 가격이나 이런 것도 좀 보셔야 돼요 앞으로. 예. 이번 여름에서 가을 넘어가는 거 봐야 됩니다. 네. 지금 가을 겨울에 물론 석탄이 가을 겨울에 더 많이 쓰이긴 하죠. 그런데 그것 때문에 원자재 가격이 확 오를 거다라고 쉽게 아직은 말 못해요. 지금 돌아가는 게. 네. 예. 왜냐하면 미국이 아시다시피 셰일가스, 셰일오일, 특히 셰일오일 같은 경우에 지금 미국이 기름 이제 외부에 팔겠다고 했죠. 그런 기름값에 따라서 석탄 가격 이런 건 연동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예. 우리가 달러가 전 세계의 기축통화라고 그러죠. 제일 중요한 기준이 되는 통화라고 한다면 네. 어찌됐건 간에 원자재에서는 석유입니다. 석유. 기본이. 그래서 네. 다른 원자재들이 석유 가격에 연동돼서 움직일 때가 많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석유 가격이 어떻게 될지 올 하반기에 쉽게 예측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석탄의 네. 강점을 갖고 있는 LG상사가 하반기에 무조건 엄청나게 좋아질 거라고 실적이 예상하기는 쉽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네. 되세요? 예, 예. 갑니다. 그래서 일단은 근데 어때요? 더 이상 내려가요, 안 내려가요? 그래서 내려가지고 잘 안 내려가고 있어요. 그리고 네. 이제 241선도 지금 많이 내려와서 이제 더 이상 잘 안 내려가는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게 따진다 그러면은 LG 상사가 여기가 거의 바닥권은 제가 봤을 때 맞는 것 같아요. 아.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신 가격이 4만 원이면 뭐 4만 5천 이런 문제인데 3만 네. 원이에요. 3만 원. 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이 가격은 들고 가셔도 되는 가격이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아. 비중이 60%로 너무 많아요. 네. 어떻게 해야겠어요? 반 이상 줄여야 될 것 같아요. 네. 한 절반 정도는 매수가 네. 오셨을 때 딱 눈 감고 절반은 줄이시고요. 나머지 네. 절반만 보세요. LG상사는 매수가. 그렇게 빠른 주식은 네. 아니니까. 매수가 오면 줄여요? 예, 매수가 오면. 굳이 아. 여기서 줄이실 것까지는 아니에요. 네. 예. 잘못했다 그래서 그 순간에 에이! 꼭 이러진 않아도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예, 됩니다. 예. 좀 기다리셔서 매수가까지 오시면 절반 줄이고 네. 나머지 네. 절반만 가지고 봐도 충분합니다. 예. 이해되셨죠? 예, 됐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나머지는 빨리빨리 볼게요. 스카이라이프인데요. 스카이라이프는 23,500원, 15%에요. 23,500원인데 스카이라이프 예. 같은 경우에도 지금 매수가 근처인데 이거 같은 예. 경우에도 조금만 더 지켜보세요. 스카이라이프 같은 게 뭐 갑자기 좋아지거나 그러긴 쉽지 않겠지만 일단은 예. 그래도 빠질 만큼은 많이 좀 빠졌다고 봐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이제 그 접시 없는 안테나 설치되죠. 예, 그런다더라. 예, 그거 예. 의외로 모멘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스카이라이프 예. 이 정도 매수 가격에서는 매력은 있다라고 보여요. 그래서 대신 높이 너무 높이 보지 마시고요. 이거 같은 예. 경우에 2만 한 6, 7천 원만 가면은 그냥 이거는 예. 이익 실현하는 쪽으로 할게요. 아시겠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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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그다음 제일모직인데요. 제일모직은 예. 제가 긴 이야기 안 할게요. 제일모직은 그냥 삼성 SDI 주식으로 흡사병 무조건 받으십시오. 예, 예. 오케이? 예. 예, 그래. 그리고 대림산업인데요. 예. 대림산업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매수 가격이 81,000원 10%예요. 비중 같은 경우에. 근데 제가 봤을 때 정숙님 일단은 LG상사에 대한 비중만 빼면은 정숙님 예. 주식 잡는 타이밍이나 이런 거는 나쁘진 않았어요. 예. 예. 그리고 기술적으로 약간 의존해서 LG상사 살 때 고고. 그 두 가지만 제가 딱 지적하고 싶고요. 지금 대림산업도 예. 괜찮은 가격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접근했다고 봐요. 비중도 아. 예, 괜찮고요. 그래서 이것도 예. 계속 그냥 홀딩하고 가셔도 될 것 같아요. 아, 너무 걱정 예. 안 하시고. 아시겠죠? 예, 예. 그 예, 두 가지만 제가 딱 지적해드렸어요. 그것만 예. 잘 앞으로 조정하셔가지고 하시면 괜찮을 것 예. 같습니다. 전화 주셔서 정승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좋은 주말 되시기 바라고요. 예, 복 많이 받으세요. 아이,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들은 지금 이반장이 진행하는 MTN의 주말의 주식 명품 프로그램 이반장의 주식민원 처리반을 시청하고 계십니다.